코로나 이후 재개된 사역 중에 많은 이들이 바라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합동 결혼식인데요. 모두가 기쁘고 축복이 가득했던 사역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커플들의 합동 결혼식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합동 결혼식 사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역은 다시 재개되었고 열두 커플이 합동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Sobrang nagpapasalamat ako sa lahat ng tumulong para mabuo tong araw na to. Ngayon lang po, maraming salamat. Salamat po sa pag-iimbita sa amin sa Thank you for your Korean Church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that you've given to us. Thank you very much. 올해로 11회를 맞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합동 결혼식은 지금까지 총 220 이상의 커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필리핀 복음주의협회와 필리핀 도덕성회복 및 종교자문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 축사와 주례를 이어갔습니다. Marriage is not the sign of society. No, it is not the government who designed and created marriage. Marriage and family is God's desig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ime. 각 커플들을 위한 섬김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결혼반지,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 등을 지원해가며 합동결혼식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지원으로 환경에 따라서 결혼하지 못한 커플들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게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열두 커플에 오늘 그 합동결혼 참여하는 그 커플들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은혜가 가득했던 결혼식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빠른약계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